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마 그 저를 자세히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2년 동안 스카이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1, 2를 한 게 아니라 고3에 맞춰서만 이제 EBS 변형 강의만 했었고요. 근데 참고로 이제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작년에 혹시 제 강의를 들었는데 뭐 이제 많지 않겠지만은 또 듣는 학생이다 그런데 이거 듣지 마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책의 기본적인 이 책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13년 EBS 지문 기반이라고 보면 돼요. 지문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본 학생은 볼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있고 CIA라는 게 있어요. 뭐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라고 해서 클로 단서들이라는 얘기죠. 추론과 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연상의 단서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FAI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죠. 추론으로 빈칸 채우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꼭 추론으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제 리패러프레이징 해서 재진술까지를 다 포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목을 좀 멋있게 짓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촬영을 들어갈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경우에는 이제 EBS 지문 기반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문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2004년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게 2013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14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수준이. 참고로 수준 자체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그냥 대충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질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스카이웨드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1, 2등급이 적으면은 45%에서 많을 때는 65%까지가 1, 2등급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 1, 2는 이제 강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N수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5%에서 10% 정도는 항상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평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외에 이제 그 친구가 권해서 듣던 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좀 쉬운 문제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쉬운 문제를 제가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고 1, 2를 대상으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이대에서도 당시에는 뭐 1, 2등급은 오길준 네가 좀 책임져라.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이 3등급까지 커버하는 정도로 뭐 하자.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넣으려고 해요. 좀 더 단문 형태로 해서 그게 이게 될 거예요. 제목이. 이게 제목을 일부러 쫙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칸 단서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멋있게 짓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CIA가 될 것이고 이거는 ABC로 그냥 이제 간다 하는 거죠. ABC, FBI. 이름은 멋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멋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이 괜찮을 거다 하는 차원이고요. 차원이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가자면은 대부분 이제 특정 선생님들 같은 경우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칸을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 재진술이라고.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재진술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재진술이 주로 나오는 경우에는 중저급이에요. 중저급.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재진술이 됐다 할지라도 학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진술이 아닌지 파악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술보다 훨씬 어려운 그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때 큰 틀 빈칸과 작은 틀 빈칸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큰 틀 빈칸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주제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주제요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약문 형태로 가는 수도 있게 이게 이런 형태로 가는 수가 있고
이 작은 틀이라는 개념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에서든가,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례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에는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건과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넣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다른 요소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비유적인 표현들이 또 섞이고 이래서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 얘기는 답 찾기는 당연하겠죠. 답 찾기를 넘어서 문제 제작 원리를 그 얘기를 할 거라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제가 이거를 올리는 그 밑에다가 예전에 저한테 이제 보내왔던 학생들의 어떤 그 댓글이랄까? 이거를 좀 일부를 골라서 넣을 거예요. 그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것은 이래요. 5등급 이하는 듣지 마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등급 그 이상이 그 적절하고요. 3등급 이상은 이제 권장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5등급을 무시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벅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할 때 그 아주 쉬운 부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이 수준 자체가 일부러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지 여러분이 맞고 즐거워해라 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어휘가 좀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5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 조금만 가능하다 그런다면 어휘력만 스스로 늘려준다 그런다면 저는 5등급도 그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미 그 작년 에스카이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만들어냈더니는 오길준 문제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를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평은 뭐였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길준 거는 뭐 1, 2등급이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소문이, 그러니까 그것도 악의적인 소문일지도 모르죠. 오길준은 못 듣게 하기 위한, 실제로 1, 2등급 학생들은 별로 많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 2등급 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죠? 1, 2등급에 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3등급 학생도 망설이고, 4등급부터는 사실상 학생들이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듣겠다. 겁먹은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4등급 학생들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학생들이 들어본 바 충분히 다 이해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참고로 이제 이거는 EBS 변형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근데 빈칸 문제는 이 FBI라는 것은 훨씬 더 EBS보다는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EBS 고급 지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학생은 여기까지 듣는 거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적절하고 5등급은 사실상 무리일 수 있으니까 맛보기로 확실하게 들어보고 해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5등급이 듣고 싶다 그런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죠? ABC라는 것을 이제 먼저 듣고 오는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그 책의 진행 방법 자체는 금방 얘기했듯이 답 찾기뿐만 아니라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어휘 위주로, 어휘, 그러니까 핵심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어휘를 현재 그 근거로 해서 간다는 거, 어휘 위주가 되는데, 어휘 위주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주제요가 다 끝나요. 요약문도 끝나요. 요약문도 끝나고, 또 뭐가 끝나냐면 무관한 문장도 끝나요. 무관문도 끝나게 됩니다. 그럼 빈칸이야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가지 유형이냐면 대부분 유형에서 거의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연결을 좀 안다 그러면 순서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문법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문법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문법은 별도로 제가
뭐 다루든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그 문제에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만 여러분한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이 가령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빈칸이 여기에 있는데 이 답의 단서가 여기에 가령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일이 바로 올라가요. 중간 단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단서가 됐으니까 이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접근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답을 아는 상태에서 그 답의 근거가 이거란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틀, 작은 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답이었을 때 이게 답이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답으로도 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걸 답으로도 낼 수 있단다. 근데 이거는 큰 틀이었다면은 큰 틀, 주제요 형태였다 가령. 근데 이제 주제요 이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는 저급형으로 저급형이고 학생들이 별로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고1 때라든가 이제 연습용일 때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작은 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주로 내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선택지의 난이도를 선택지 난이도 자체를 업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문제는 그 이렇습니다. 1등급 그러니까 평균 1, 2등급이 1, 2등급 학생들의 오답률이 30% 정도가 오답이 나와요. 30% 정도가 오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이제 까다롭다 하는 것은 이 선택지 난이도가 사실상 여러분을 이제 죽여줘요. 죽여줘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도입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지를 본다 치면은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제대로 음미를 하지 못하면은 깨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EBS 변형 강의를 할 때도 어휘 위주로 가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수능 영어는 구문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 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대부분이 커버가 된다 하는 거죠. 뭐 일체협 이런 거, 도표 이런 거는 다 뭐 심경 분위기 뭐 이런 건 다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좀 그 타이트한 학습, 내공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학습은 이게 될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아, 이건 빈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올해 그 2007년 대비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죠. 빈칸이 연계 빈칸이 하나 나왔어요. 연계 빈칸이 1개가 나오고 비연계가 비연계 빈칸이 3개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다 그러면 또 이게 장문에서도 빈칸이 나왔잖아요. 그죠? 장문에서 1개가 나왔는데 이번에 1개는 또 AB 빈칸 형태로 나와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사실상 보면은 전체가 5개 중에서 4개가 비연계다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번에 빈칸이. 그러면 이 형태의 수준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EBS 연계는 점차 낮추기로 했고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순간 변별력이 없으면은 그 시험 자체는 나중에 폐지되게 돼요. 그래서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문삽 순서하고 이 빈칸 이쪽이 주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한테 먼저 그 엉뚱한 거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선 이제 그 들어가면서 보죠. 들어가서 보자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어차피 문제를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죠. 이게 참고로 2013년 9월 문제입니다. 그 9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강에서 제대로 설명한 선생님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한 명도 없다 보면 됩니다. 한 분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이제 그나마 좀 저기였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혀 엉뚱한 그 설명을 그 했어요. 답을 못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그 수능 문제에서, 아니 9월 문제에서도 그 뭐죠? 치약 나오는 거. 그거 선생님들 대부분 설명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게 수능 문제였던가? 아, 수능이 아니라 이제 9월 문제였던가? 이제 그랬죠? 아, 6월 문제였나? 아,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제가 링크 시킬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해서 제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여기를 이제, 선택지만 그냥 한번 봐봐요. In the tight corner. 타이트는 좀 이제 옥죄는이고, 옥죄는 귀퉁이? 표현이 좀 그렇죠. At the vanguard for gender equality. 그래서 vanguard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stage나 state나 이거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코너하고 stage, state하고 지금 전 같은 동의어 개념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 antagonistic stance라는데 stance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stance가 이 state, stage하고 같은 의미로 저는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이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 했을 때 의미가 제대로 안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제도 보면은 적절하게 난이도를 저는 이제 섞어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가본드 이렇게 했는데 배가본드는 불황자예요. 불황, 떠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이걸 전체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섞어 넣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이제 3등급 같은 경우는 반타작을 할 것이고요. 그 2등급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30% 정도 기본적으로 틀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것이 겁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는 나는 차라리 깨진 만큼 깨지고 제대로 실력을 늘리겠다. 내공을 키우겠다 하는 학생이라면은 용감하게 듣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알아서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위에 문제를 한번 그 가볼게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답이 없었는가 하는 거를 일단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그 지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지문일 때는 이렇게 접근해보는 것이 낫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 할 겁니다. 선택지 우선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른다 그런다면 일단은 무조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고난도 빈칸은 어차피 그 답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어휘력만 늘려라. 그럼 나머지는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뭐 스프레드는 퍼지는 거고 언베일에서 베일이라는 것이 얼굴 가리는 거잖아요. 가린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린다가 이제 언어로 하니까 드러나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포트라는 얘기는 힘이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포트파이 강화시키다 하는 거죠. 오버컴이 극복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오버컴이라는 것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오버컴 그럼 컴 came come 해서 변화형은 이제 그 과거분사도 그 원형하고 같다 하는 건데 극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상 authorize라는 얘기는 권위를 부여하다 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보면은 그 우선은 가령 이 부분에 연결어가 있다든가 그런다면 이 문장은 먼저 보는 게 꽤 나아요. 먼저 보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연결어가 있던가 그러면 그러겠는데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면서 바로 가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떤 특정한 문장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갑니다. Any fleeting thoughts. 어떤 일시적인 얘기. 그래서 fleeting이라는 얘기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얘기. 뭐 temporal이라든가, 그죠? transitory라든가, momentary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써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다 일시적인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이란,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일시적인 생각들이에요. suggesting 돼. suggesting 여기 수식 들어가는 거죠. suggest는 제안하다 하는 의미도 있고, 암시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제안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뭔가를 암시해주는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문법으로 간다 했으면 뒤에서는 suggest가 나오면 대충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should를 쓴다고 그랬는데, should가 아니라 여기서 might을 써요. 왜냐하면 제안하다가 아니라, 데디아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어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니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뭐라는 생각이냐면은 we might be at fault.
피해 포인트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 하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일시적인 생각이 전형적으로 아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네요. 이 생각이 퍼진다, 드러나진다, 뭐 이제 강화되어진다, 극복되어진다,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뒤로 갑시다. 무엇에 의해서 바인, 모아 파워풀 셀프 제스 바인 또. 그럼 이분을 본다 치면은 무엇에 의해서냐면은 이분 한번 봅시다. 실제 원래 빈칸은 이제 줄을 긋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긋는 게 나아요. 훨씬 강력한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면은 훨씬 더 강력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보다 강력한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뒤따라져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게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퍼진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러나진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진다 하는 것은 분명해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이 강화되어진다 그러면 강해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철저하게 느끼게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오스라리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오버컴 그러면 극복되어진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 단어를 대부분이 극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설 강의를 할 때.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오버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동태가 됐을 때 수동태가 됐으면 극복되다가 아니라 압도당하다야. 압도되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진 이겨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오버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도 되죠. 오버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압도하다죠. 그죠? 디피트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디피트 깨부시다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거되어진다 이런 식. removed. 이게 다 수동 형태로 쓴다 치면 가령 이제 크러쉬 이런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크러쉬도 진 이겨버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단어는 어떤 단어로도 대체가 가능해져요. 사실은 그 앞으로 갈 때 다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않는데 이건 이제 왜 이걸 보여주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경우도 포토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레인포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인포스 그 과거분사 형태로 쓰지 않고 그냥 씁니다. 강화되어진다 이런 식. 그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해요? validify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아진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uncovered라든가 그죠? uncovered 이렇게 나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diffus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퍼지게 된다. 근데 이 의미 자체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의미 자체를 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뜻 하나를 몰라서 깨졌답니다. 극복되어진다 그런다면 문제가 극복되어진다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자체가 억눌려져 버린다. 짓눌려진다. 박살나 버린다. 이렇게 되죠. 진압되어져 버린다. 여기 진압되어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suppressed라는 거예요. 그죠? 서플레가 진압하다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억눌려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도 대체해서 넣을 수가 있어진다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휘가 충분히 했을 때는 선택지는 뭐로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단어들이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 때는 위에 단어가 어떤 단어로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런 단어들을 섞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섞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최근의 경향은 뭐냐 하면은 위에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넣지를 않아요. 제목에서도 마찬가지, 최근에는. 주제 제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 여러분 봤거나 보게 될 거예요. 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고, 위에 있었던, 그 지문에가 있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대체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어휘력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과 이제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기 하고, 여기는 제가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령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하지는 아닐 거예요. 어휘 정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휘 강의도 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어휘 강의를 좀 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샘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요. 그럼 이걸 이제 우선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여기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서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좀 더 빨리 나가든가. 근데 빨리 나간다 만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야를 여기서 어떤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각이 얼마나 교정이 되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When we behave irrationally,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usually, 일반적으로는 seems reasonable to us, 우리에게는 뭐해 보인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해.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미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갈 때 이런 식으로 웬 이렇게 나온다 그런다면 이거는 아 예문이구나. 예 내지는 상황으로 보면 돼요. 예문이거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예문이죠. 근데 여기서 꼭 웬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if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in해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impact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든가.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넣었을 때는 for example 이렇게 나왔잖아. for example.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도 표현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consider라든가. 고려해보자. suppos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 고려해봅시다. 이런 식으로도 역시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건 그냥 말로만 제가 툭툭툭 던지면서 갈 거예요. 갑시다. When challenged, 우리가 이제 도전받았을 때, 그러니까 도전받았다는 건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When we are가 상대되어 있는 거고. The mind says. 그러니까 여기서 mind는 우리 생각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생각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표현입니다. To oneself 그러면 제기되는 자리에서는 I use this room to myself. 그러면 나 혼자만 독점적으로라는 표현이 되는데, 지 생각 그 자체가요. 생각 그 자체가. 도전받았을 때 생각 그 자체가 말을 한다 하는 거죠. 그냥 지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 해요. Why are these people giving me a hard time? 왜 이 새끼들이 나한테 힘든 시간을 주는 거야? 얘기는 뭐냐고. 왜 저렇게 나는 옳은 짓을 했는데 쟤는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따지니까. I'm just doing what makes sense. 난 그냥 한 건데 what makes sens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make sense라는 것이 그런 뭐냐면 여기서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합리적인. make sense. 사리에 맞다 하는 게 reasonable이에요. 나는 합리적인 것을 했는데 사리에 맞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되죠. 문법일 때는 doing something, something makes sense. 그래서 what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 문법이잖아요. 그죠? any reasonable person would see that. 여기서 얘는 강조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 이런 경우는 이게 가정법이에요. 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도 그래서 우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 텐데 이렇게 돼요. 그거 알 텐데 인쇼 간단히 말하자면은 we natural think 때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옳아 이렇게 나와야 돼. 뒤에서 대리라고 생각하죠. Our thinking is fully justified.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정당화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해서. 그럼 여기서 justify라는 개념이 여기서 make sense의 의미가 되고요. 이거 자체가 reasonable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휘적 가치로, 그러니까 빈칸 가치로 친다 치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As far as we can tell. 우리가 구분하는 한. 여기서 말한다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하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어디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 혼자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한은 We are all doing what is right. 우리가 옳은 것만 한다죠. 여기서 옳은 것만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옳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만 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Any fleeting thought suggesting 어떤 순간적인 생각이죠. 나타내주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문법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사는 was 이제 선행사로 포함하는 관계대명사하고 뭐 이게 이리 가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놈 같은 경우는 이놈이 주어였을 때 동사가 이게 동사다 하는 것까지도 일단 기본적인 문법 형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문법을 낸다 치면 이 부분에서 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놈을 가지고 문법을 하거나 이놈을 다 가지고 하면 쉬워요. 근데 이놈을 가지고 문법을 하면 어려워요. 왜? suggest that should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략을 해도.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강의에서도 문법 기본적인 게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생각도 암시해주는 생각이죠. 뭐라는 거 우리가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Be at fault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Be at fault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irrational이에요. Irrational.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이런 생각이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전형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중요해지죠. 이 부분 자체가 중요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쳐주는 게 낫냐면 여기까지 셀프 저스파잉 해서 셀프 저스파잉이라 해서 이 셀프 저스파잉이 여기서 이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보다 강한이죠. 보다 강한 이런 생각에 의해서 압도돼 버린다 하는 거죠. I don't mean any harm. 내가 무슨 뭐 어떤 악의를 가졌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난 악의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난 그냥 정당하게 했는데, 그죠? 공정하게 했는데, 정당하게 했는데. It's the others. 다른 놈들이야. 후아롱. 잘못된 건 니들이 잘못된 거야. 새끼야. 나는 제대로 공정하게 했는데 니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human mind.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인간 정신의 본성이죠. 본질을 인식하는 게.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As its natural state.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 본성이라는 얘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recognize A as B예요. Recognize A as B.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얘기하는 구문 분석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해석하는 거. 이거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해석도. 그러니까 recognize A as B. 이렇게 나오죠. 인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은 human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그럼 여기서 같은 좀 더 쉬운 부분을 낸다 치면 이 부분도 넣는 거 가능하죠. 인간은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self-serving thinking and behavior. Thinking and behavior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합리화나 자기에게 유리한 입니다. 셀프서빙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그 생각이나 행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배울 필요가 없어? 타고났으니까. 기속에 원래 이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These patterns are innate in every one of us. 그럼 여기서 innate 이렇게 나오죠. 타고난, 내재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줄을 그었다 한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어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휘 문제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좋냐 그러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냐? 이 단어나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다 같아요. 그죠? 그 reasonable, unreasonable 이게 지금 중첩돼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였을 때는 어휘로 낼 수는 있지만 고급 어휘 개념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입에서 변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썼던 그런 단어들까지를 여러분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EBS 변형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쉬운 지문은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더 그 작년이나 재작년 스카이리에서 할 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변형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가 어휘 강의를 좀 일부 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줄까 해요. 어휘 강의를 뭐라고 얘기할까? 좀 다른 방식이라 할까? 그리고 문법도 최고 난도 문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홍보성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재작년이에요. 그 작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아직 해가 안 갔으니까 스카이드에서 그 이대 영문과를 가겠다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얘기로는 자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인간 강사들의 그 문법 강의를 다 들어봤대요. 그리고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내신에서부터 모의고사까지 하나도 틀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형 문제를 작년 EBS 거 가지고 변형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는 너무 많이 틀렸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너무 많이 틀렸다 하는 것은 진짜 너무 많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도 많이 틀렸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이런 문법 얘기를 해줬는데 그 문법은 자기는 인강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문법이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는데도 저한테 제발 좀 문법 강의 좀 그 고급형을 꼭 좀 찍어달라고. 근데 이제 못 찍었죠. 시장성도 사실 별로 없어요.
시장성이 있다 없다 가지고 수업을 하냐 마느냐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닌데요. 아닌데 하여튼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2년 동안 스카이리스 일을 하면서 뭐 못 본 거하고 피해 본 것까지 하자면 억대가 넘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무능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돼요. 뭐 어찌됐건 간에 뭐 무능이겠죠. 한쪽에서 약속을 어겨도 그걸 지키게 하지 못했던 사람의 무능이든가 여러 가지 무능이 있을 테니까. 자, 1번부터 가봅니다. 1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를 여러분이 봤는데 선택지에 그 자신이 모르겠는 표현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능하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얘기가 나중에 풀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 재수없게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답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자, 5에서부터 일단 가봅시다. 그,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보니까 아이가 나와, 그죠? 아이가 나온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을 때는 1인칭으로 나온다 치면 이건 논리적인 글이 아니죠. 논리적인 글이 일단 아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100번은 다 그렇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부분도 그냥 여기만 한번 가봅시다. They put you at 이렇게 나있어요. 그것이 너를 어떤다 이렇게 나있어요. Put you at 어디 그런다면 너를 어떤 상태에 놓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같은 경우에 대신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제 이 그 강의에서는 이 전체 내용이 무척 빡빡합니다. 무척 빡빡한데 이거를 이제 그 이 이제 스카이드에서 할 때 일부 학생들이 보기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칸을 좀 띄워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하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전체 지문을 통으로 놓고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무엇과 무엇이 다르면 이거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주려고 해요. 비교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가능하면은 전체를 보여준다.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편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은 그 학습 효과라는 측면을 좀 더 고려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참겠다 그런다면 그냥 다른 선생님 거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가봅니다. 그럼 역시 대신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대신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수 본다 했을 때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떨어질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안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우선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글이 아니다 그런다면 좀 그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에 이 지시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을 가지고 인과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너는 엄청 가난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를 거지꼴이 되게 했다. 뭐 이제 비굴하게 만들었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용감한 짓을 했다. 그래서 네가 상받았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혹시 잡힐지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가보자 하는 겁니다. So you are writing. 그럼 너의 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상대, 내가 글 쓰는 상대는 작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너의 글을 통해서 you've ceaselessly advocate. advocate는 옹호하다, 주창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가 끊임없이 옹호했지, 주창했지. The cause of justice and fair play for the women of this great nation. 여기서 cause라는 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뜻을 모르면 문제가 돼요. cause는 대의명분이에요. 큰 뜻이라는 얘기예요. The cause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라는 대의죠. 정의와 fair play for the women of this great nation. 그래서 이 위대한 국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한 fair play와 이 정의라는 이 대의를 끊임없이 네가 주창해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너를 이렇게 해놨다. 그럼 너는 정의의 사도. 여기는 뭐가 될까? 정의의 사도. 여권, 그죠? 운동가. 뭐, 이 정도가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권, 운동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뒤에는 뭐, 문학가.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글을 통해서니까. 그죠? 그럼 뒤로 갑시다. 이것이 너를 어쨌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나와야 돼. In the tight corner. 그럼 여기서 이제 tight corner라는 얘기가 아주 그 옥죄는 여기서 corner라는 얘기는 궁지입니다. 궁지. 그러니까 너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야 돼. 너를 건물에 저 귀퉁이 이게 아니에요. 너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는 것은 너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비적인 표현입니다. At the vanguard for
for gender equality. 뱅가드란 얘기는 여기서는 전이부대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전이부대라는 얘기가 그 침투조에서 앞장서는 선봉대니까 전이부대. 전이부대. 선봉대. 그래서 너를 뭐야? 성평등이죠. 성평등의 선봉장에 너를 놓았다. 그 위치에 놨다. 여기서 말이 되는 거. 이거 이해되죠? 갑시다. At the stage of gender-based feminist. 이게 이제 헷갈려져요. 여기서 state라는 것이 뭐냐면 stage는 무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대라는 것이 입장, 입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 놨냐 하면은 성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여기서 페미니스트까지는 좋아요. 여권을 신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여권 운동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gender-based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gender-based. 그러니까 여성에 근거한, 성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성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정의와 여권. 그러니까 같이 나아지니까 좀 더 크게 갔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좀 망설일 수는 있어. At the start of, at the stage of vagabond in the literary circle. 여기서 literary circle는 문단이에요. 문단. 문학계에서 vagabond라는 얘기는 불황한데, 불황하는 얘기는 이단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단에서 추방당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연대 그 국문과 교수가 이제 한 분이 있었어요. 뭐 즐거운 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교수인데 이제 소설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대생과 어떤 뭐 이제 뭐 여관에 간다 어쩐다 이제 이런 내용. 그게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 소설로 편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단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단화의 상태가 되게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오월에서 같은 경우는 in the antagonistic stance regarding human dignity. 인권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네가 대항하는이죠. 여기서는 antagonist. protagonist 그러면 찬동하는, 찬동적인이 되는 거고, antagonist 그러면은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주인공이 맞서는 쪽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stance라는 것이 입장이에요. 입장. 입장,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stance나 state나 상태나 stage나 저는 같은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corner라는 것도 사실상은 어떤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녹여내서 제가 선택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리 갑니다. 5에서 이제, 그래서 답을 좀 더 여러분이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깨집니다. 자, 5에서부터 후다닥 내려옵니다. I read all your works and felt it. 내가 너의 모든 작품을 읽고 느꼈어야 되리야 라고. You've transformed yourself into the voice of every human being. 네가 네 자신을 변형시켰더라 하는 거죠. 인트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보이스라는 얘기는 목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변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창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목소리로 네 자신이 변했더라. 네 자신이 변해서 모든 인간의 목소리를 내더라. 모든 사람을 대변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문법으로 간다 했으면 여기서 transform yourself가 돼요. 셀프가. 그리고 문법에서는 to whom도 줄여야 돼. to whom fair has not been kind. 원래는 삶이라는 거, 운명이라는 것이 친절하지 않다죠. be kind to me. 근데 to me가 여기서 me예요. me who. 그래서 운명이 친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삶이 힘겨운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됐다 하는 거, 이제 대변했다 하는 거죠. we women, 우리 여자들은. 바이엔라즈. 그럼 여기서 같은 우리 여자들, 그럼 당신은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알았죠? 우리 여자는 대체로 still denied our rightful place in society. 사회에서 우리의 적절한 장소. 여기서 이 장소라는 것도 입장이에요.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절받고 있다. 근데 이분에서 deny, 원래는 deny AB예요. 그럼 A에게 B를 부인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받고 있다. 우리의 적절한 권리로 보면 되겠죠. 우선 place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당신이 끝없이 주창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advocate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서 voice의 개념이야. voice. 그리고 여기서 이 voice하고 여기에는 vocal라는 거하고 사실상 어근상으로 같습니다. 어근상으로. 그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나중에 어휘 강의를 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뭐 하든가 할 텐데. 끊임없이 주창을 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대의를. 그래야 그것이 너를 그 이런 상태로 이제 낳았다. 선봉대가 이제 되게 했다 하는 거죠. The weapon you've chosen to fight for human dignity. 그럼 여기서 human dignity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이 무기는 is the pen.
팬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 더 팬 그러면 그냥 팬이었지가 아닙니다.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되는 거예요. 문학이었지 하는 거예요. 이게 리터리처의 의미입니다. 그게 문학이었지. Is not a pen mighty than the sword. 여기서 같으면 더 팬, 더 sword. 이게 이제 무력이라는 얘기예요. 무력보다는 펜의 힘, 문장의 힘이라는 얘기죠. 이건 속담이죠. 이게 더 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Is beyond me to. It is beyond me to guess. Beyond me라는 얘기는 내 범위를 넘어서더라 하는 거죠. 이식 가지고 투여가 진주어가 돼서. 그래서 how you manage to get into the skin of every character and capture the nature of each with extraordinary precision. 이 문장이 좀 긴데 상상을 넘어서들 하는 거죠. 이시 가주어 투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추측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나를 넘어서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뭐 하는 거 추측하는 거 어떻게 당신이 manage to 부정사 그러면 이제 어렵사리 뭐하다죠. 애써서 뭐하대요. 어렵사리 뭐하게 되냐면은 모든 등장 인물의 피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every character에서 이 캐릭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쓴 소설 속의 등장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묘사라든가 이걸 너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의 피부 안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추측하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캡처, 잡아내는 거죠. 본질, 본성을 각각의 이 캐릭터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묘사나 이거를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를 너무 잘했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잘한 거야? With precision, 그럼 정확하게죠. Extraordinary, 아주 특별하게 정확하게 잘한 것을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겠더라 하는 거죠. This award for your contribution to Malay literature. 이 상이죠. 당신의 기여에 대한 이 상.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 문화, 말레이 이제 그 쪽에 이제 말레이자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말레이 문학에 기여에 대한 이 상은 should have been conferred on you earlier. 당신의 여기서 컴퍼라는 얘기는 수여하다예요. 수여하다, 뭐 참조하다 하는 의미도 있는데 수여하다 하는 의미다. 좀 더 일찍 주어졌어야만 했었죠. Should have PP 뭐 이렇게 되죠. Never late than never. 이것도 속담이고 결코 안 준 것보다는 늦게라도 준 게 이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이라도 주게 돼서 기쁩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Nevertheless 이 정도가 생각되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에서 이제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같은 경우 여기 표현 내서 이제 좀 난이도만 있지 전체 내용에서 어렵다까지는 아닙니다.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한 문장만 하고 끝내면 이제 서운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 더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무조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면서 어떻게 풀었는가. 근데 이 오길준이 풀 때는 어떻게 풀더라. 이걸 한번 이제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푸는 방법이 항상 그 일정하지를 않아요. 일정한 게 아니라 질문이 어떻게 전개됐는가에 따라서 저는 푸는 방법을 달리 해볼 것이고요. 그러면 전개 방식이 같다고 해서 그러면 똑같이 답이 그, 뭐 이제 똑같은 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논리적인 우리가 이제 접근법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쓴 사람 자체가 글 쓰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맥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온 건체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간 건체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예외적인 것까지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훈련이 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빈칸은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제 점은 할 것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일단 가보죠. 여기서 같은 경우. 여기서도 그냥 한번 바로 들어갑시다. As은 무엇? 무엇으로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한번 가봐요. 무엇으로서? I insist. 나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죠. The bill should not be passed.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로서 나는 주장합니다. 이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빌이라는 것은 안건이죠. 법률의 법안, 안건. 뭐 영수증도 되고, 이제 뭐 전단지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should not be passed.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안건이 통과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게 이 안건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안건이 통과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럼 통과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럼 나는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건이 뭔지를 이거를 모르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없는 구조다. 그래서 위를 더 봐줘야 되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윗문장이. 그러니까 바로 윗문장이 여기인데 더 빌 또 이렇게 나왔어요. 더 빌. 그럼 이 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빌은 빌의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읽어내려는데 이 사이에서 떨어질지 안 그러면은 위까지 가져야지 나올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에 따라 틀려진다 하는 겁니다. 자, 5에서 그냥 그 편의상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The bill represents disregard for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Consular Substance Act. 그 안건은 표현하더라,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disregard, 무시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그 안건은 뭔가를 무시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냐면 for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Consular Substance Act. 여기서 act라는 얘기는 법명으로 보면 돼요. 법명, 사소한 법명, 교통법규 이럴 때 침뱉으면 5,000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건은, 그럼 이 안건이 이 안건이니까 이 안건은 나타내다 무시하더라 하는 거죠. 그 안건은 무시하고 있던데요. 의미와 목적이죠. 통제되어진 어떤 물질에 대한 이 법령의 목적과 의미를 무시하고 있더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만하죠. 통과되지면 안 된다. 이게 뭔가를 무시하고 있어서 통과하면 안 된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Which was designed to protect. 근데 그것은 이 법령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의도되어진 거잖아. 그 법이란 것은 to protect the public, 대중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 목적의 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호 목적의 법을 무시한다. 그러니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통과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의도되는 건데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을 뭐로부터 불법적인 약이라든가 not from vitamin, herbs 이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적인 약, 마약을 금지하려고 하는 거지 비타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비타민이나 이제 그 herb라는 얘기는 이제 약처럼 보세요. 미네랄, 광물질이라든가 whose use, 그것의 사용 여기서 이제 whose use라는 것은 이 미네랄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용이 go back to ancient time, 고대까지 올라가는 결국 뭐냐면 유서 깊은 이 민간요법에서 쓰는 이 약재라든가 그죠? 그 뭐 이런 다른 광물질이나 이 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불법 약으로부터 금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런 물질의 사용을 찬성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봅시다. 뭐로 쓰냐면, Advocate of Alternative Medicine. 여기서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얘기예요. 대체의약이라고 해도 되고, 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의 옹호자로서. 앞에서도 공교롭게 Advocat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건 맞아요. 그죠? Control of Nutritional Supplement. 영양적 보조제. 그러니까 영양 보조제의 보조제에 대한 컨트롤러 통제자다. 그럼 영양 보조 제품을 나는 통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통제자가 맞지를 않죠. Unlawful producer of vitamins and minerals.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이 불법 생산자다. 불법 생산자라는 표현이 지금 맞지는 않겠죠. Inspect of drugs and controlled substances. 통제되어지는 물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다는 뭐 이제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세요. 이렇게 프로포폴이라든가 뭐 이제 백옥주사 무슨 주사 뭐 이제 이게 뭐 마약 해독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통제되어진 어떤 뭐 이런 물질이나 마약의 감시자로서 감시자는 지금 얘기가 아니죠. 감시자 얘기는 지금 아닌 거고 슈퍼바이저 in charge of illegal supplementary product. 불법적인 영양보조제를 얘기합니다. 불법적인 보조적 상품을 여기서 인차적인 얘기 책임지고 있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분을 맡고 있는 감독관으로서. 그럼 여기서 같은 이제 감독관이라는 게 이쪽이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쪽이 정부에서 이런 이제 감독관이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될 테니까. 우선 이제 감 잡는 형태니까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건 무리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5에서 더 내려와 보죠. 리슨이 최근에 A bill was introduced 때 어떤 안건 하나가 도입되어졌다면 여기서는 대선 이놈 자체가 수식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에서 was introduced 이 부분이 수로 부분이잖아요. 수로 부분이 너무 길 경우에는 도치를 시키든가 가조이스를 끄집어내놓든가 안 그러면 분리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디아 같은 법률 안건 하나가 도입되어졌다면 이제 입안되어졌다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그 안건이냐 하면은 classifies the number of popular nutritional supplements 분류하는 일이죠. 여러 가지 대중적인 영양물질들이죠. 영양보조제입니다. 영양보조제를 분류하는 이 법안이 도입되어졌다면 A few of which I take for my health. 그럼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부분이죠. A few of which에서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주의를 하고 이게 이제 영양보조제인데 여기서는 few of which가 되지 댐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댐이 나오려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니까. 근데 그것들 중에 일부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가 먹고 있는 거다. 이 부분에서 나는 복용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용자가 이제 옹호자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연결될 때는 그냥 classify 해가지고 classify A as B. 이렇게 나옵니다. classify A as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통제 물질로서 이런 것들이 일부는 내가 먹고 있는 건데, 그죠? 일부를 이제 그 분류하는, 통제 물질로 분류하는 법안이 뭐 이제 입안되어졌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s I depend on this product. 여기서 같은 depend on이라는 것이 내가 먹는 거다, 의존하는 거다 같은 거죠. 이러한 상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I'm gravely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 of this bill. 내가 이 법안의 결과죠. 통과할까 말까 하는 이 결과에 관해서 무지 염려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법안은 이러이러이렇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과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should not be passed.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죠. If the government believes, 만약에 정부가 믿는다면 nutrition supplements are unsafe. 이 영양보조물질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wish to restrict your use. 그 약품들의 영양보조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기를 바란다면 the government should produce evidence that 정부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증거를 들이대라 하는 거죠. 대리와 같은. These supplements are a risk to public health and safety. 이 약이 대중건강과 안전에 위험하다는 이 약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니네가 대라.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지금 이제 그 조금 이제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컨트롤러라든가 인스펙터라든가 슈퍼바이저의 개념은 사실상 이 에로케이라고는 반대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죠. 그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좀 유사한 단어들을 좀 끼워 나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좀 그 첫 시간 치고는 뭐 문제를 너무 못 나가면서 일단 길게 나갔어요. 뒤에서부터 이제 5개 내지 7개 정도씩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